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 어느덧 4부가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4부 문을 시원하게 열어줄 라이브 신성 씨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한번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밖에 계신 분들도 손 흔들면서 컴온. 아버지 말씀 인생은 한방이다. 오신 말씀 그대로 직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활짝 편하게 뻔뻔한 태도 당돌하게 남과 다르게 oh, yeah. 비켜 비켜 비켜라 다치 다치 다치라 앞만 보고 난 달려 자신감은 그때야 싹 다 내가 싹 다 내가 먹을 테니까 oh, yeah. 비켜 비켜 비켜라 다치 다치 다치라 앞만 보고 난 달려 yeah.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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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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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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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먹어도 커 얼쇼 다 흔들어 절쇼 다 해 얼쇼 다 흔들어 얼쇼 다 흔들어 절쇼 다 해 얼쇼 다 흔들어 못 먹어도 고 고 고 고 아싸 아싸 가자 고 아싸 아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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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도 고 이틀 들고 떠나도 멈추지는 않을 테니까 오오 계속 빙글빙글 도는 세상에 나 다 걸어볼게 태진아 저 지금죠 흔들어 절쇼타 에오 얼쇼타 흔들어 못 먹어도 얼쇼타 흔들어 절쇼타 에오 얼쇼타 흔들어 못 먹어도 고고고 아싸 아싸 함께 가자 go 아싸 함께 아싸 함께 누가 말해도 말해도 나 못 먹어도 go yeah. 신성 씨의 못 먹어도 go 라이브였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얼쑤 좋다 흔들어 헤요 얼쑤 좋다 흔들어 아,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느껴졌습니다. 네. 전 잠시 잠깐만 말 좀 줄일게요. 아, 알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우리 에녹 씨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7326님이 트로트 라디오 틀어놓고 유튜브 구독하고 비무르스와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아, 좋아요. 우리 8225님께서 네, 대학가 근처에서 17년째 토스트 굽고 있어요. 점점점 방송 크게 들어놓으니 대학생들이 따라 부르네요. 오, 와. 이게 대학생분들까지 따라 부르게 만드는 마력이었습니다. 와. 아, 좋네요. 힐링님께서 네. 출근도 안 하고 재택하며 신나게 듣고 있어요. 어, 멋져요. 야, 아, 최고네요. 네. 출근도 안 하시고. 출근도 안 하시고. 너무 좋죠, 뭐. 사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매력을 마음껏 이렇게 아, 너무 좋다. 뿜어내고 해서 계속 앞으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 해주시길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스마트 라디오 미디와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화면 보실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얘기했다시피 오늘 통이 아주 큽니다. 네. 커피 몇 잔이요? 100잔입니다. 아, 100잔이나 오 나눕니다. 마이 갓. 그러니까요. 100잔.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네요. 네, 내 인생의 트로트 사연이 소개된 분들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랜덤으로 100개를 채워야 되니까 이야.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11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데요. 제 두려움을 깨주고 싶어서 한 지역방송 노래자랑에 나가 한 곡 불렀답니다. 와~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럼요. 그날 불렀던 문희옥 사랑의 거리가 제 인생곡입니다. 이 노래자랑에 나간다는 거는 솔직히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네. 노래자랑 나가보셨잖아요. 우리 신성 씨는. 저는 일반인 때 많이 나가봤어요. 많이 나가봤는데 저는 오히려 데뷔를 하고 나서 무대 올라간 게 더 떨렸었어요. 그때는 그냥 막 즐기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담감이 생겨요. 맞아요. 엄청 부담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농 씨께서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6782님께서 6월에 더 큰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수없이 고민하고 제출한 사직서가 드디어 수리되는 날이네요. 3년 8개월 그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퇴사하며 한편으론 속 시원하지만 회사 내 소중한 동료들과 헤어지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 인생 트로트 은가은 귀인입니다. 우리 동료들 저의 귀인이에요.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곳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가는 거는 진짜 그 초반에 그 몇 달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럼요. 네. 그럴 때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때 잘 다니면서 좋은 분들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4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데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하겠어요? 제 인생 트로트는 장윤정 어머나예요. 어머나. 썸남 앞에서 콧소리 장렬로 불렀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대요. 그렇게 썸남은 남친이 되고 남편이 됐습니다. 이야~ 결혼하신 지 121일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 덕분에 정말 인생 트로트인데요. 어머나네요. 정말 어머나. 오 마이 갓.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많은 여성분들께서 그 뭔가 어필하려고 부를 때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발라드를 부르겠지만 웬만해서 트로트로 갑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네. 이 어머나 부를 때도 약간 콧소리를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어떻게 넣어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어머나 한다면 어머나. 그렇게 더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진짜 어머나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코 옆에 성대가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여성분께서 남성분에게 어필하기 위한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실만 한 거 있을까요?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한테요. 네. 약간 사랑의 배터리 이런 노래도 굉장히 사랑의 배터리 명곡이죠. 명곡입니다. 지금 노트하고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9885님께서 내 인생의 트로트 송대관의 해 뜰 날입니다. 장사가 다 잘 돼서 해 뜰 날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꼭 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0190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에 육자를 달고 있는 저 남편과의 행복한 약혼식 뒤풀이에서 신사동 그 사람을 불러서 신랑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너무 이쁘고 얌전하게 보였던 약혼녀가 트로트를 부르니까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얌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반전 매력 보여주면 너무 매력있죠.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또. 그러긴 너무 매력있지. 트로트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용기 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다면 트로트는 입문용으로도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주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한번 해주세요. 데니구 배워봐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바이올린으로 좀 이렇게 꺾어서 좀 연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꺾어서 연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틀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꺾어서 그냥 그냥 허리를 꺾어서 해주세요. 허리를 꺾어서 파간이가 되겠네요. 아, 이 형들 안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오늘 사연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소개한 모든 분들께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트로트 라디오 들으신 분들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왜냐? 또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의 라이브의 라이브. 진짜 오늘 잔치이자 콘서트이자 첫방이자 개업식이자 뭔가 꽉 찬 그런 스케줄 같아요. 꽉 찬 선물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음 곡은 우리 애녹 씨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트로트 라디오에서 어떤 곡을 가져오셨죠?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아니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10대 분들도 공감하세요. 이런 이 제목만 들어도 갑자기 고개 푹푹 숙이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 들어봤지만 애녹 형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으면
화가 안 나요. 네, 바로 한번 자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 계속해서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청취해 주시는 소감이나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녹 씨가 부르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갑니다.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선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런 나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 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래가 나이가 든데 화가 나가 아니라 에녹 형 자체가 그냥 화가인 것 같아요. 화가요? 노래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에녹 씨의 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였습니다. 그냥 진짜 딱 듣자마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네. 싹 풀릴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우리 성선자님께서 요양보사입니다. 어르신 이동 목욕차에 목욕차에서 듣고 있어요. 아니 이게 요양 보호사죠? 네네. 네 노래도 좋고 방송도 너무 재밌어요. 예. 이런 와중에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니 감사드립니다. 2311님께서 우리 대니 네 나이가 들어 화가 난 누나 눈물 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화내지 마세요. 우리 에녹 씨가 화내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 안 나죠? 네,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 0329님 우리 신성 씨 오늘 저 라디오 맞나요?
콘서트 아니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고퀄 방송 어디 있겠어요? 아, 없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죠. 트로트 라디오. 아, 바로 여기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다고 힘 빠질 때 어디 가지 마세요. 아니 우리 태진 씨, 네. 우리 그 구이사인님 그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건 빼놓으면 안 돼요. 오늘 뭐. 방송 퀄리티 뭐죠? 무료 맞나요? 계좌 주시면 쏠게요. 아, 자,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국민.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6312님께서 우리 앤옥 씨. 여기는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저희 매장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더니 지나가는 손님들 발걸음을 멈추고 모두 듣고 있네요. 네.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뭐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시장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장들의 조금 더 발전을 바라는 그런 그 성장을 막 기원하는 네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가면서 거기 다니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일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트로트 틀어놓고 네. 함께 즐기시면 아마 기운도 팍팍 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덕분에 참 저는 힘을 많이 얻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풍성하게 멋지게 꾸며주셔서 너무나도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계신 뭐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너튜브로도 지금 보니까 2,000분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우리 미니에서도 분명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이것까지 부탁드려도 될까 좀 부탁하는 건 좀 염치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네, 그럼요. 우리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네, 트로트 라디오에 뭔가 살림 그리고 또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큐.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호주 대표 브랜드 비타리움에서 청상 어영골 칼슘, 석탄산업 훈장수여 금성 ENC에서 친환경 요소수,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미세 플라스틱 제로 자연 드림에서 먹는 해양심 충수, 천혜 자연 조건 진도의 농협에서 발효 구기자 진액,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에서 매운 실비김치 아 맵다, 황태가루의 감칠맛 모나용평에서 황태곱창 김세트, 종근당건강 스템벨에서 3중 가능성 선크림, 브랜드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반청물의 모든 것 유닉스 글로벌에서 고급 우산, 특허받은 허리앤페인티에서 복부 압박감 해소 속옷, 나는 타봤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4인 가족 케이블카 이용권을 드립니다. 예! 정말 재밌었어. 아니 상품 읽는데 우리 대현이구 씨께서 네, 그 한 가지 그 종근 당건강 좋죠. 잡 당건 좋아요. 종근 당건강 그렇죠. 그리고 허리앤 팬티가 아니고 페인티. 물론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워. 물론 속옷이긴 한데. 페인티. 하여튼 네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짧게라도 뭐 정말 짧게 우리 에녹 씨, 신성 씨 바로 한마디. 아 그래요. 광고 가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우리 또 봐요. 광고 불러주세요. 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정말 뭔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이 손 꼭 잡아줘요.